Nic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하준 언니!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생일을 맞이하시더니 한층 젊어지셨어요. 언니, 언니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화진입니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신입 PD로 네, 알려져 있는 백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나이 26이요. 생일이 언젠가요? 26? 네. 우리 같은 띠네? 그렇구나. 와, 진짜 오늘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셨나요? 어쩌다 보니 네. 화진, 원래 오늘 화진 언니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 외근 나갔다가 네. 네, 지금 좀 늦으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배피디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화진이가 주인공인데 네. 주인공은 역시 늦나봐요. 네. 원래 단체 자리 있을 때 늦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화진이를 위한 그런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네. 이름하여. 사모불고기. 오삼불고기 아니죠. 사모불고기입니다. 왜 사모불고기일까요? 왜일까요? 화진 언니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 오징어 요만큼, 고기 이만큼, 맞죠? 어? 난 화진이 나이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아, 35! 너 지금 한 거야? 지금 알았어요. 화진이 놀려주려고 사모불고기 한 건데? 아, 나는 언니가 고기 엄청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난 자비롭지 않아. 이사님! 이사님! 그 이사님! 아니, 뭘 이번 주에 뭘 할까, 저기, 생각을 하다가. 네. 이번 주 월요일이 갑자기 화진이 생일이라는 게 내가 딱 내리쳤지. 네. 35? 그럼 어떻게 오삼 불고기를 삼오 불고기로? 이래가지고. 아, 대박. 화진이의 허락을 받고 하도록. 허락 받았어요? 네, 허락 받았지. 아무, 괜찮게 쿨하게 하세요. 화진이 이제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해도 될까? 했더니 하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오늘은 간단한. 화진 언니가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오시면서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언니 35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드려요. 네. 그러면 오늘 네. 너무 간단해가지고 사실 걱정이 돼.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진짜 정말 잘 따라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일단 재료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삼겹살. 또는 목살. 또는 앞다리살. 아무거나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돼지고기. 돼지고기로 하시면 되고 되게 중요한 오징어. 그다음에 이제 각종 야채들. 깻잎도 보이고 대파도 보이고 당근도 보이고. 근데 우리나라 기본 음식은 다 똑같아요. 몇 번 이제 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내가 넣을 수 있는 호박도 넣어도 되고 다른 종류의 버섯도 넣어도 되고 그냥 집에 있는 것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넣으면 언니 너무 다소곳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언니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언니 왜? 저는 도우미로 나온 거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마 언니만 보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많이 봤지만 언니 뉴페이스잖아요. 대박. 다시 저를 방송에서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요리 좀 해봤어요? 저는 자취한 지 지금 5년 돼서. 네. 그럼 오늘 칼질 솜씨를 한번 볼까요? 칼질 좀. 드디어! 구세주가! 그러면 드디어 왔어.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기 투척. 이거 그냥 이렇게 다 넣는가요? 잘라놨기 때문에. 아, 잘랐구나. 자, 그러면 오징어 누가
썰까? 언니가 가위바위보 언니가 아 나구나 아. 네. 오징어 손 씻었죠? 네 자, 오징어 어떻게 썰어요? 오징어 그냥 먹기 좋게 썰면 돼요 그냥 가운데 썰어서 가운데 썰고 어 반 썰고 그냥 먹을 크기 밖으로 이렇게 그냥 자르고 이 옷에 이거 이렇게 내장 막 이런 거 다 띄어서 나오나 봐요 오 손질 안 해도 되는구나 용 못했다 못 만져? 아니요 저 칼질 이거 마스터베? 마스터베 하시죠 그냥 이렇게 자르거든요 어. 안 잘리는데? 한 장씩 잘라더라 네 한 장씩 한 장씩 우리는 아직 스킬이 없으니까 손 조심해 너무 얇은 거 아닐까? 근데 여기서 심심하시면 오징어에 칼집도 내고 그러시면 더 재밌긴 했을 텐데 칼집 내요 칼집 칼집 어떻게 돼요? 칼집? 아니 일단 자르고 잘라서 해도 돼 여기 이미 칼집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르면 더 편하긴 하지 한꺼번에 하니까 다음 것부터 칼집 내면 되겠다 내볼까 그러면? 네 너가 내면 되겠다 저요? 잘하지 않아요? 잘하는데 네. 손을 피지 마 오므려 걱정돼 하나 더. 자. 하나 더? 칼집. 아, 이걸 여기다 다 같이 넣는구나. 그냥 이렇게, 얇게.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사선. 너 이런 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 술집에서 술 먹다 보면은 칼집 막 이렇게 나 있는 오징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더 조금 깊게 해야지. 잘리겠다. 아니. 이제 이름 안 들어가잖아. 자취 5년 하셨다면서요? 자취하면서 오징어 만약... 썰 일은 별로 없어. 아, 맞아. 그럴 일 없어. 와. 이렇게 칼집을 넣으면은 뭐가 좋아요? 모양이 좋아요. 또 저기, 양념이 잘 되겠지, 안으로. 맞아.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벌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귀찮아 손님들 올 때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누가 집에서 이러고 뭐 식구들 보고 이러고 있겠어 사실 근데 잘릴 것 같아 응? 이게 오징어 그 뒤에 그게 껍질이 있잖아 네. 잘 안 잘려 좋아 오 언니 해봐요 이거를? 어 너가 해야지 아니 언니 하나 언니 아, 반 하면 나 언니 반 하면 나 반 이렇게 반 자르면 돼요? 법칙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네. 잘한다 뒤에 이 막이 있잖아 오징어 막이 네. 있으니까 네. 생각보다 약간 깊게 해도 아, 이것 때문에 이게 안 잘리는구나. 아, 길이구만. 이거 안 벗겨도 되는 거예요, 껍질은? 안 벗겨도 되지. 아니, 이제 뭐 좀 깔끔한 거 원하는 사람 그렇게 해도 돼, 벗겨도 되는데, 네. 난 저기에 영양분 많다 그래서 원래 잘 안 벗겨요. 깔끔히 씻으면 되니까. 잘릴 것 같아. 벌써 여기 이게 벌어졌어. 어차피 자를 거잖아. 아, 맞아. 그 맞아? 잘한다. 이거 뭐 여기도 해요? 이게 사선으로 갔다가 점점 일자로 가고 있어.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이건 딱 고추장에 찍어 먹기 좋은 사이즈. 호왕. 그 오징어 같은 거 먹을 때 있잖아요. 그 마른 오징어 구워 먹을 때. 저는 이 머리 부분이 제일 맛있거든요. 어, 진짜? 나 머리는 네. 안 먹어. 나도. 머리 부분이 제일 맛있던데. 그러니까 머리 내 친구도 머리를 좋아하는데 네네. 이게 부드럽다고 좋아하대? 응. 근데 나는 싫어. 언니는요? 나는 몸통. 몸통? 아니, 다리. 다리가 맛있어. 이렇게 놔두고. 다리 너무 딱딱해서.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아 이거 되게 어려운 프로네요. 네 어려워. 이게 준비실에서 보는 거랑 하는 거랑 이게 다르네. 달라. 저 막 왜 그렇게 막 계란 후라이도 못 하냐고 엄청 혼났거든요. 나 이거 채 썰고 있는데? 채 썰고 있는데? 아주 좋은데? 우리 이거 오징어 못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오징어 다 분산돼가지고. 글쎄, 좀 톱질 노노해.
살집을 내라 그랬지 언제 톱질을 내라 함? 이거는 못 쓸 것 같아요. 아니 아니야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제가 PD라면 카메라를 여기서 치우겠어요. 아 부담스럽죠? 네. 이게 바로 코앞까지 이 카메라가 자기가 하는 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힘들어. 이걸 어떡하지? 잘라 잘라. 이렇게 잘라. 어, 어. 잘라 잘라. 오징어가 너덜너덜해졌어요. 어떻게? 어?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 그냥 뭐 이미 난도질이라는 걸 어떻게 살려? 그냥 뭐 조각조각 났어. 괜찮아 괜찮아. 이랬으면 또 화진이의 노래 불렀겠지. 네. 조각조각. 무서워지. 됐어 됐어 어쩔 수 없어. 이 화진이 언니가 먹을 거니까. 어, 네. 그럼 화진이 언니가. 아, 진짜. 와, 진짜. 나의 방언이야. 나의 방언이야. 안 보기 아깝다 진짜.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빨리 너가 해. 나? 응, 한 번. 저도 이제 가나요? 응 가다. 아니 이거 사선을 내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네? 조금 더 깊게 내야지. 이러면 하나도 안. 야야야 조금 더 깊게 해야지. 어. 그래 아래에서 위로 그냥 한 번에 쑥 올려. 위로 쑥. 어. 쑥 위로. 이 끝도 안 잘리고 이 가운데 안 하나도 안 된다. 쑥! 쑥! 잘하는데? 야, 내 언니보다 낫단 게.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딱! 좋아, 좋아. 반대로, 반대로. 왜 이렇게 잘해? 이거지. 그렇지. 아래에서 위로 쑥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돼. 그렇지. 잘하네. 아야, 잘. 야, 너 요리 프로 진행해야 되겠다. 아, 지금 진행하고 있자는. 야, 으아. 근데 이거 배우면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술을 좋아해서 집에서. 어우, 날씨가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맥주에 손이 절로 가는 그런 맞아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집 앞에 또 이마트가 있거든요. 냉장고에 맥주밖에 없어. 언니 맥주 좋아해요? 맥주 완전 좋아하지. 솔직히 오징어 이거는 맥주 이쁘다 이뻐. 언니 봄? 보고 있음? 응 보고 있어. 배피디 보고 있나? 보고 있다. 심하게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쁘긴 하다. 야! 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속도는 늘게 마련이야. 아! 됐어. 후퇴! 자자자자자 자, 머리 어떻게 해? 머리 자를래? 머리요? 머리는 그냥 이렇게 자르죠. 아 그냥 자른다고? 자 하고 그 다음에 자 다리 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 자 오징어 다리는 내가 자를까? 아 왜? 아니에요 휴지 줄까? 아니 어차피 또 만질 건데 뭐. 으이야! 우와! 이 눈인가 봐. 눈이에요? 이거 입이지. 아, 입이에요? 나 여태까지 살면서 눈인 줄 알았어. 이거 눈 아니에요? 주둥이지. 주둥이가 왜? 너 눈인 줄 알았지. 다리 밑에 달려있지? 대박. 이것도 먹는 거예요? 뭐, 원숭이 골도 먹는 사람 있으니까 이런 것도 먹을 수는 있겠지? 아. 먹어봐, 씹어봐. 맛이 어떤지. 아, 생으로 먹어도 돼요? 먹어봐. 네가 먹어. 임상 실험해봐. 너한테. 언니가 한번 먹어봐. 나 실험 안 해봤는데. 맛있으면 내가 먹을게. 아니야. 아니 왜 생선 눈알도 먹는 사람도 있잖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 아, 아 어디 벌써 오셨어요? 아유, 노다트리오가 요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아유. 너만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삼어불고기에 삼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지, 삼어가 있어야지. 언니 빨리 앞치마. 아이 앞치마. 앞치마 입으시죠. 이왕 늦게 온 김에 나는 이번에 먹을 때 참여하겠어. 그래.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오늘 저기 삼어불고기로 생일상을 한번. 어디 한번 차려보거라. 이따가 맛 평가 좀.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리까지 넣고, 다 잘라서 넣고. 저 벌써 오징어하고 손질이 끝났네요. 네.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양파 썰기 한번 해볼까? 누가 다리 써나? 하나씩. 하나씩. 써보자. 자,
자, 하나씩. 노답들 한번 썰어보거라. 아, 노답들 한번 썰어봐. 아, 썰어보거라. 너부터 썰어봐. You first. 야, 니가 제일 못할 거 같은 게 니가 먼저 썰어라. 다솔이 지금 그런 정도 됐어? 네. 뭐 시작하기 전에는 자취 5년 했고. 자, 나름대로 지금 잡고 있는데. 언니도 오래 했다고 했잖아. 자기 어필 좀 하고. 반 잘라서 총총. 어떻게 썰어? 아니. 아이. 엎드려. 엎드려. 아니.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잘라야지. 그래야 이게 요렇게 방향이 요렇게 됐으니까 요렇게 잘라야 다 떨어지겠지. 절대로. 이해 안 됐어? 시키는 대로 할게.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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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 생활 5년이라고 큰 소리 뻥뻥 치시더라고. 그랬다 알아봤어. 양파. 오나라 조나. 아이,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어이, 우리 다솔이. 어이, 우쭈쭈. 잘한다. 힘내. 자르는 건 그래도 잘 자르시. 아유, 그렇지. 자르는 거야. 카리사 자르지. 네가 자르냐? 이거 다 잘라. 좋아. 아직 계속 이 상태예요? 야, 너 배치고사 망했다. 너는 브론즈 시작이야. 에휴. 처음부터 배치고사 하면은 실버로 갈 수도 있어? 네.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궁금했네. 자, 많이 이기면. 잘했어. 끝이죠. 자, 이제 담고. 알았어. 방금 베피디 언니 표정 보셨어요? 저 보면서 나 이 정도야. 딱 이런 표정이었어 언니 진짜. 이제 너 해봐 이런 표정이었어. 아니 너한테 배우려고. 자, 다음. 아니야 나는 못해. 저요. 잘라. 반으로 하고. 그렇지. 아, 일단 소리가 격해요. 리듬감 있어. 어이, 자진몰이가 얼마나 좋아. 그렇지. 옳지. 힘들어. 그렇지. 그렇게 돌려야지. 그렇지. 아, 왜 저한테는. 아, 어떻게 하나 내가 본 거지. 끝에까지 이걸 어떻게 써놔. 내가 두고 보고.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랬지. 근데 하네. 돌리네. 아, 저는 양파는 잘 자릅니다. 어우. 눈이 맵습니다. 약간 맵네요. 네. 잘하네. 스튜디오다. 좋아. 아이, 그럼. 이거야. 그 이제 고수. 아니 그쵸. 뭐 고수가 뭐가 있어. 이런 거는 그냥 고수가 없지. 플래티넘. 아, 역시 이게 야, 그치. 작도 좀 다른 고수예요. 너무 끝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돌리면 돼. 그렇죠. 끝까지 놔두고 할 필요가 없어. 작도 좀 보소. 야, 이거다. 자, 달라. 넣고 스무스. 말수무가 가시라고. 에이. 이렇게 만가닥에 많이 좋으시네. 5섯까지 5섯도 써나요? 자, 우주류 검술로 한번. 자, 시원하게 파파. 여기는 이제 끝머리만 해서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느낌. 나중에 왜냐면 버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파. 마스터라니까 마스터 이사래. 와. 센스 보소. 파도 한꺼번에 잘라. 어떻게 해? 우리 화진이 파는 좋아해? 아유, 좋아하죠. 좋아해? 그럼요. 진짜 좋아해? 그럼요. 총총 썰어줄까 그러면? 예, 총총 썰어줘. 총총. 야, 어슷 썰기 맞죠? 맞나요? 이거 라면에 집어넣으면 맛있어. 데피드도 한번 썰어볼래? 아니요, 괜찮아요. 눈매워. 눈매워. 다르다. 달라. 화진이를 위한 음식이니까 좀. 야! 강제 캐리! 이렇게요. 파마늘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그쵸. 파하고 마늘. 근데 내 당근을, 하니까 익힌 당근을 싫어하잖아. 당근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넣어야 하오. 그래도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당근은 니네 당근 썰어. 넣어야 하오. 자, 당근을. 자르시오. 내가 자르면 눈 썩는데? 응? 아니야. 뭐 좋은 게 뭐 있어? 이미 다 썩으셨어. 아, 이미 다 썩으셨나? 어차피 화진이는 당근을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넣고 싶은 모양대로. 마음대로 썰어도 돼요? 아이, 야, 당근 썩어 눈 썩고 그런 거 손만 자르지 마. 당근만 자르면 된다. 잘게 어떻게 썰지, 당근? 자, 이렇게 썰까, 우리? 간띵. 모양을. 버스. 근데 당근을 썰어본 적이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것도 이렇게 썰면 오, 좀 당근이랑 양파랑 모양이 비슷해져서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
따뜻해져야 좀 계속 좋지. 나이스 게임 TV 롤바타가 있다면 여기 요바타인데 일종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바타? 뭐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고 내가 이런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야. 안 돼서 못하는 거야. 안 돼서. 아 이거 칼을 갈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이사 언니 이사님이 등칼이나 언니가 등칼이 나의 검은 당신의 것이오. 아니 왜 이렇게 안 썰리지? 새거 산 거잖아요 이거. 요리 방송 한 지 얼마 안 됐다. 손가락만 자르지 말라고. 어? 피 보이면 안 된다. 언젠가 자르기만 하면 돼. 언젠가. 오늘 안에만 잘라. 시간 많습니다. 아니 배피디의 특징이 사선으로 갔다가 갈수록 일자로 바뀌어. 마음을 그 똑바로 갖고 살라고. 삐뚤삐뚤하게 하면 안 된다고. 좋아. 이 끝은 어떻게 해요? 어? 끝에도 그냥 잘했어. 좋아. 응, 이게 역시 약간 잘하는 사람은 장비 타서 잘하는데 장비가 사람을 좀 타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님이 막 자를 때는 무한의 대검이었거든. 근데 네 손에 들리는 순간 한나 롱소드가 되었어. 이게 뭐예요? 롱소드 괜찮은데? 아 근데 잠깐. 네. 네? 보다 못해서 잠깐 왔는데 위험해서 그래요. 위험해서 죄송해요. 네. 이렇게 썰면 손 자른다고. 네. 이렇게 쓰려고. 아. 내가 좀 얘기할 때라. 네. 이 손 잘라 너. 네. 위험해서 그래. 네. 내가 너 손 자르는 거 찍을까 봐 그래. 네. 본인이 자러 가요. 네, 한번 보여줘요. 두께가 너무. 어디다 쓸 거예요? 여기. 오선 불고기 하잖아요 지금. 방송 안 보니? 자기 맛보지. 뭐 자취할 때 뭐 했어? 저 자취할 때 벅 한 번도 안 썼어요. 아니, 아, 딴 것보다 위험해서 그래요. 위험해서. 다솔아, 대리받을 사람이 없어서 브론즈한테 대리받니? 이 남자가 대신 칼질을 해주네. 그러니까 저 원래이잖아요. 원래. 그게 짱새 오빠가 취사병이셨대요. 아~ 그러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썰면 더 편하고. 아 역시 마음에 안 드셔. 두꺼워. 네. 두꺼워. AS까지. 아니 어쩔 수 없다. 자, 이 화진이의 다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네.